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드디어 감기가 다 나아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 기해년 파트 3 하기 직전에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원래 파트 3를 하는 그 주에 이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어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 안 밀릴 각오로 새해가 됐잖아요, 기해년. 마침 또 기해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컨텐츠의 내용도 있고, 사람들이 이목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도 있고, 뭐 편집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성공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급성장한 유튜버들 보면은 꾸준히 올렸어요. 뭐 하루에 1 영상을 올린다던가, 뭐 2일에 1 영상을 올린다던가, 이런 꾸준함들이 그런 사람들의 성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19년에는 조금 꾸준하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정동찬입니다. 자,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근데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무술년 강의, 아니 기해년 강의를 하면서 이미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너무 많이 해버려서 그거를 얘기하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중복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제 영상의 목표는 그거예요. 볼 때마다 뭔가 씹는 맛이 있는 거, 되새김질을 하면은 좀 다르게 들리는 거, 볼 때마다 새로움이 느껴지는 것,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기토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청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청간을 두 강의를 했고 이제 세 번째 무기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도 뭔가 특징을 집어내셨어야 돼요. 저는 청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의 개념과 사의 개념이에요. 생사를 얘기해요, 생사.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살았다, 죽었다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생사의 개념은 인간 입장이냐, 자연 입장이냐, 이 두 가지 차이예요. 이거를 그냥 인간 입장에 가까우면은 생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고요, 자연 입장에 가까우면은 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하필이면 생사로 쓰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즉각적으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기해년의 계획 중에는 이러한 강의를 라이브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좀 더 다각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간단해요. 저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는 입장이니까 똑같이 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다르게 이제 흘러가면은 제가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입장이냐 자연의 입장이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바위가 있어요, 바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바위예요. 그냥 산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아요. 근데 이 바위를 조각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어떤 조각을 하면은 뭔가 좀 모양이 그럴듯하게 나오겠는데 하면서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깎아요, 정을 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멋진 조각이 되고 어떠한 가치를 지니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바위는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연 상태였죠, 자연. 자연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깎이니까 사람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우리가 사주를 왜 봐요? 사주를 상담을 하러 와요. 제가 아직 백수인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제 부모님이 아들 걱정이 오죠. 얘가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놀고만 있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자연의 입장에 있구나. 자연의 입장. 자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아무렇게도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 어떠한 교육도 되지 않은 상태. 근데 우리는 사회를 만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맞게끔, 다른 사람에게 맞게끔 수정하고 고치고 교육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입장에 맞게 돼요. 제가 청간론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코드예요. 자연의 입장이느냐, 사람의 입장이느냐. 거기에서 이제 생사의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이해하고 청간을 들으시면은 한꺼풀 벗겨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요즘에 느낀 건데 특히 명리 공부는 반드시 궁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공부는 죽은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공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주입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이 20, 30년이 지났죠? 국민들이 이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그 의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주입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고하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답, 그들이 원하는 답을 써야죠. 그렇게 하면은 합격이 되고 점수가 올라가고 좋은 대학을 가요. 최고의 지성을 가리는 게 내가 생각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만 잘 풀면은 그렇게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죠. 인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요. 지식을 쌓는 거죠.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근데 명리 공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정 부분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스스로 답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느꼈어요. 고백을 하자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특히 명리 공부를 뭐 틀어박혀서 책을 읽고 궁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짧아요. 저는 뭔가 하나를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뭐 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공통보감을 보다가 그 경금에 대한 금에 대한 얘기를 보는데 거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근데 뭔가 색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한 30분 동안 멍 때리고 있었죠. 이러고 와 이게 금이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이게 공부가 끝이 없구나. 또 새롭게 느끼는 게 공부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깨달음이 중요해요. 뭐 게임을 하더라도 어떠한 깨달음이 있으면은 더 높은 레벨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그러다가 뭐 한 1년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수준인 거죠. 막 수능 모의고사 보면 막 5등급 나오고 막 4등급 나오고. 그런데 이거를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시프트 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 보는 시선이 틀려요. 위에서는 아래가 보이지만 아래에서는 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명리를 오래 했다고 신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10년을 공부해도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고요. 단 1년을 공부해도 이쪽으로 바로 시프트업 돼서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리 공부는 시간이 아무 소용없는 공부입니다. 그냥 책만 읽고 열심히 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궁리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던져주는 건 그냥 씨앗이에요. 씨앗. 발화할 수 있는 새싹 같은 거고요. 그 싹을 틔우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쓰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시프트업이 일어나다 보면 이렇게 위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주를 볼 때도 다르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토에서 파생된 무토와 기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상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토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특징이 영역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역화. 어떠한 대상을 영역화한다. 제가 지금 이 마카를 계속 뚝딱 거리고 있는데 댓글에 있더라고요. 제발 이거 좀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마세요. 산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열어두고 강의를 하면은 얘가 말라버려가지고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정도 소음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깐 말이 샜는데 영역화 한다고요. 근데 이 영역화는 뭔가 대상의 선을 그어서 영역화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영역화 한다니까 개가 오줌을 싸는 게 생각이 나죠? 전봇대 여기저기다가 영역화를 해두고 있잖아요. 근데 개들은 후각이 뛰어나니까 자기 소변 냄새가 아니면 아 다른 개가 여기에 자기 영역 표시를 했구나를 알죠. 그렇게 그게 본능적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자 근데 우리가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구분을 못 하죠. 냄새로만 알 수 있는데 그 정도 냄새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 영역인데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요. 딱히 규제되지 않은 영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가 영역화를 한다는 건 뭐를 영역화 하겠어요? 그 사람을 대상을 뭐 사주를 보는 명리학의 관점에서는 그 팔자를 그 사람을 영역화한다.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토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일어나는 형상으로는 시간이 지체된다. 잠시 머문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의 흐름이 잠깐 멈춘 듯하게 흐름이 중요한데 그렇게 됐잖아요. 무술년 같은 경우가.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뭔가 무술년에 뚜렷하게 뭔가를 이루었다기보다는 뭔가 1년 동안 잠깐 내 인생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체된 듯한 느낌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뭔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은 잠깐 지체된 것 같아요. 뭐 별거 한 게 없어요. 그냥 강의 열심히 했고 상담 열심히 했고 공부 열심히 했고 대학 다녔고 이게 다예요. 뚜렷하게 뭔가 이룬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주에 토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뭔가 하기 전에 잠깐 멈추게 되고요. 버퍼링이 걸리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남들이 봤을 땐 특유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유를 가진다는 거, 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보면은 말을 상당히 빨리 하죠. 급하게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을 느리게 하는 것보다 흡입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제가 편집을 잘 못하니까 그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굉장히 오랫동안 끊고 그 끊는 사이에 할 말을 다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백을 편집으로 잘라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계속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제가 아직 그걸 못해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몰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현상이에요. 지체된다, 머무른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생화죠. 이제 이 정도는 알잖아요. 이 정도. 목이 화를 생합니다. 자, 그러면 목생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토가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토가 개입을 하면은 목생화가 일방적으로 한 방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버퍼링과 딜레이가 걸리고 마디가 생깁니다. 마디가 생기면서 목생화가 일어나요.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접목을 해서 얘기하자면은 목생화가 된 사람들은 그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호감이라고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표현을 해요. 목생화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겠죠. 혹시 여자친구 있느냐, 남자친구 있느냐. 지나가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목생화가 되면은 자기가 생각한 걸 그냥 다이렉트로 다 얘기하겠죠. 근데 토가 개입이 되면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까이질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속도를 조절을 해요. 자기 표현하고 대화하는 속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가 명확하게 있는 사람하고 토가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토가 잘 발달한 사람일수록 뭔가 수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은 그냥 들으면서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토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굉장히 속에서 급격하게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완충작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디가 필요하잖아요. 마디가. 대나무가 자라는데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다가 한 방에 무너지겠죠. 마디는 마치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토를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아, 영역화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어떤 오행이 뛰어놀 때 그 오행의 바탕을 규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갑을목 병정화와 틀려요. 물론 이제 금과 수도 많이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모토의 특징은 자, 대상을 영역화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는 높다. 사람으로부터 멉니다. 부터 멀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사주가 원래 좀 배울 때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많아요. 막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고 비과학적이다 보니까. 자, 그럼 기토는 다르겠죠. 얘는 낮다. 사람으로부터 이거는 쓰기가 그러니까 가깝다. 이렇게 됩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접근성이 좋다. 당연히 무토는 멀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지 못하겠죠. 사람으로부터 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토는 생사로 나눠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로 작용할 때 사람으로부터 멀리 작용을 할 때 얘는 상징성을 가져요. 생으로 작용할 때는 상징성이 아니라 생산성을 가집니다. 자, 상징성과 생산성은 제가 얘기하는 용어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규정해요. 정신세계. 그 사람의 정신이 이건 이제 생산성하고 보니까 비현실에 가까운 거죠. 얘는 지극히 현실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토는 현실을 얘기해요. 토. 우리가 꼭 재성을 가져야지 현실적인 것은 아니에요. 재성보다 더 중요한 게 토의 유무예요. 토. 토가 있느냐 없느냐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화와 토가 잘 발달한 사람들이 현실성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고라던가 행동하는 거라던가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화는 보여지는 현실이고요. 토는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재물적인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데 그 돈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가 잘 돼 있어야지 적금 같은 것도 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토가 잘 돼 있는 명들은 사회생활 잘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적당히 섞여가면서 적당히 현실적으로 오버하지 않고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요. 토가 없어야지 영역을 벗어나죠.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월급이 20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벤츠를 타고 싶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일단 지르고 봅니다. 현실에서 벗어난 거죠, 그게. 근데 나는 이 정도 보니까 소소하게 그냥 아반떼나 타야지. 아반떼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월세도 안 나가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이런 마인드. 이런 화토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자기 영역을 한정해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토가 특히 재물적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 친구는 생산성과 상징성을 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띄느냐는 둘 다 봐야겠죠. 사주 전체를 봐야겠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멀다는 거. 뭐예요? 나와 너 사이가 멀죠. 먼다는 거는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거리를 둔다. 그리고 높다는 거는 수직적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섞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려고 해요. 거리를. 자기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높으니까 자존심 굉장히 세겠죠. 높낮이를 따지잖아요. 높낮이. 사주에서 높낮이를 가장 많이 따지는 일간 중에 두 개를 꼽으라면은 갑목하고 무토예요. 물론 병화도 이제 높낮이를 따지긴 하지만은 그 높이는 측정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니죠. 병화는. 병화가 높이를 측정하려면 목이 있어줘야지 높이가 측정이 되니까 아래로 좌시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무토하고 갑목은 그냥
조금 좌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죠. 조망한다고 하잖아요. 조망권 얘기하죠. 아파트 보러 갈 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 위에 있는 거죠. 이러한 시각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갑목과 무토는. 왜 그러냐면 둘 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갑목도 위로 자라고 무토도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멀다고요. 사람으로부터 멀다는 거는 그 우리가 직업을 결정할 때도 그래요. 직업을 봐도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무토가 있을 때.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공사 현장에 실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직접 내가 뛰어 들어가서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노동을 하고 내가 직접 건설을 해요. 몸을 움직여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감독을 하면서 사무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토의 영역에 있다는 소리예요. 일을 하는 게 어떤 게 맞겠어요. 일을 하더라도.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토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실무에서 동떨어진 사무직 같은 게 훨씬 잘 맞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을 하더라도요. 현장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쪽이 잘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까야죠. 까야 되나? 까잖아요.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탁상 공론한다고. 탁상 공론을 이야기하려면은 무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들은 현실과 살짝 동떨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실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판단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있고 직접 체험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자들이 서민의 삶을 알까요? 그 마인드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말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처절한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절대 그거를. 저는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 김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근데 기토는 반면에 접근성이 좋죠.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이라는 거예요. 실무적. 실무적이고요. 생산성을 따지니까 얘는 상징이 되고요. 생산성을 따지게 되니까 어때요? 논리가. 경제 논리예요. 돈이 되나 안 되나,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걸 따질 때 경제 논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재물에 좀 더 근접한 게 되고요. 돈을 벌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똥밭에서 금 만드는 건 기토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원 선생님이 했던 얘기인데,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왜?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기토는 대상을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재물 논리예요. 재물, 경제. 경제 논리의 현실성을 얘기한 거예요. 경제 논리. 그래서 그 사람이 현실에 머무르게끔 해요. 무토가 있으면은 사주 구성에 따라서 적당히 현실적이지만은 그 정신세계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불교에 귀의를 한다거나 어디 큰 종교에 이렇게 내가 몸을 담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무토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죠. 정신적으로 가는 거니까. 혹은 철학을 공부해서 그 도를 뭐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거 다 무토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상징성이 생기죠. 큰 스님들 보면은 막 그 오라 있잖아요. 상징적이잖아요. 막 나도 모르게 막 고개 숙이면서 스님한테 하소연도 하게 되고 막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스님들 이렇게 막 법문하시고 이렇게 신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상징성을 갖춘 거예요. 상징성을 갖췄다는 거는 더 높아지고 사람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대하기가 어려워지죠. 무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운 포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무토 일간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 자식인데도 뭔가 어려워요. 눈치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왠지 내 아이긴 하지만은 어른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어른들은 아유 어른스럽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어린아이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아이가 아이답고 싶지 어른스럽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칭찬으로 여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그래서 상징성을 갖출 수 있는데 그럼 기토는? 얘는 기본적으로 생토입니다. 거의 무조건적 생토예요. 기토를 사토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열로 메마르게 해서 화다토조라고 얘기하죠. 생산성을 아예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상징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높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수직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직작용을 하면 부딪힙니다. 부딪힌다는 건 싸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어요. 내가 상징성인데, 내가 높은데, 그 이런 돈보다는 내 정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존심이 세다는 소리예요. 내 고유한 사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토들은 치고받고 싸울 때 굉장한 전투력을 발휘해요. 반면에 기토는 낮고 수평이고 인간하고 가깝죠.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 싸우러 갔어요. 내가 막 옷을 샀는데 뭐 혹은 제품을 샀는데 그 직원이 설명하던 거랑 틀려. 나를 대놓고 기만한 것 같아. 뭔가 싸우러 갑니다. 무토는 진짜 가서 싸워요. 싸운 다음에 어떻게든 이겨오죠. 기토는 싸우러 갔는데 그 사람이 해주는 말에 조금 조금씩 넘어가서 누그러지죠, 마음이. 그래서 친구 먹고 와요. 수평으로 작용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높아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높은 대상마저도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갑기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갑기합. 갑목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기토는 갑목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갑목이 만약에 얘가 상징성이 있어요. 높아져서 크게 됐어요. 막 학문적 성취도 뛰어나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되게 권위자가 됐어요. 기토를 만나는 순간 일정 부분 상징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기해년 운세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갑목일간들 괴리감에 시달릴 거라고. 특히 갑술일주. 아이고 쓸 공간이 없네. 갑술일주 그 자체로 이미 뭐예요? 사목이니까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인데 기토를 만나게 되는 순간 일정 부분 높았던 것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돈 생각을 하게 돼요. 재물적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십니다 이런 게 기쁨이었는데 아니 대단하다고 치켜세우면 뭐예요? 돈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괴리감이죠. 그 자체가 자기가 하던 거랑 그런 돈 냄새가 이제 막 맡아지니까 막 고민을 해요. 무너집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확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무토는 뭐 기토처럼 안 되느냐? 아 물론 이제 생산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기토만큼 빠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씨앗을 땅에다가 뿌려요. 기토는 우리가 물상으로 논 밭이라고 하죠. 그중에서 논에 가깝습니다. 습토니까. 온갖 것들이 다 살죠. 논에. 그냥 씨를 뿌리면은 지가 알아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막 싹이 나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무토는 일정 부분 수고로움이 따라줘야죠. 생산을 하더라도 기토처럼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무토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쓰는 것과 처음부터 비옥해서 뭐 생산력이 뛰어난 생명력이 넘쳐난 땅은 다르죠. 무토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갖추더라도 그러한 수고로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생산을 하더라도 생산한 영역이 틀려요. 얘가 생토로 작용할 때 얘는 무조건 생토로 작용하고요. 이 친구는 생과 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더 브랜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무토가 브랜드 가치가 더 높죠. 사업가가 있고 장사꾼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장사꾼은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면 다 돼요. 그게 장사꾼이에요. 사업가는 돈, 물론 돈은 기본 베이스이지만 돈 이외에 중요한 게 더 많죠. 뭐 어떤 거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뢰, 신뢰, 사람,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사업가라면은 그래야지 커질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한다. 나 혼자서 사업이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가야지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장사꾼 혼자서 해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이게 틀려요. 굳이 둘 중에서 나오라면 여기는 사업가에 가깝고 여기는 장사꾼에 가까울 수 있어요. 물론 기토일관들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마세요. 만약 기토가 사업을 한다면은 뭐 기토가 다른 상징 뭐 갑목 같은 거 상징성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뭐 병화 같은 거 다 상징적인 영역을 띠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뭐예요?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하겠죠. 접근성이 좋으니까 어때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사장님인데 사장실이 원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사람으로부터 먼 곳에 있어야 되는데 기토일관이면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직원인데, 말단 직원인데 사장님을 독대할 수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가까워진 거예요. 갑자기 정치 쪽으로 얘기가 빠져나가고 싶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청원 있잖아요. 국민청원 무술년에는 국민청원이 사실 어려웠잖아요. 청원은 되게 많이 오는데 답을 안 해줬어요. 많이 좀 멀어진 거죠. 기해년에는 그래도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요. 기토는 친밀해요. 사람이 말도 걸기 쉽고요. 뭐 사람하고 가까운 거니까 인간관계 하기가 편하다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무토는 어려워요. 사람이 뭔가 말을 걸기 어려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참고로 무지는 생토입니다. 생토. 무술은 사토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무진이니까 생토이지만은 이런 작용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제 주변에선 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연락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뭔가 전화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해년에는 계획을 완전히 다르게 세웠어요. 이제 좀 사람들하고 가까워져야겠다.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 자존심이 센 편인데 그것도 다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라고 온 기해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무토는 영역화를 하는데 영역의 그 영역하는 곳이 정신적, 이거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고요. 사람과 멀다. 사람과 멀다는 거는 사람 입장에서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요. 현실적 접근이 조금 잘 안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토는 그러니까 돈 만드는 쪽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사토로 작용할 때 돈과는 동떨어져 있다. 공부도 어떤 공부 좋아하겠어요? 뭐 인문학 공부, 철학 공부, 돈 안 되는 공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그래서 정신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나는 막 데카르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부동산 얘기하고 있어요. 안 맞잖아요, 수준이. 그럼 데카르트 얘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아래로 보죠. 아유, 수준이 저기까지네 이러고.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은 데카르트 얘기하는 사람한테 저런 돈 안 되는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것만 잘 구분을 해도요. 나랑 코드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정신적 코드가 잘 맞으면요, 그것만으로도 얻는 성취가 있습니다. 기토는요, 얘는 현실적이고요, 접근하기 좋다, 사람과 가깝다, 문전 옥답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만약에 기사년생이었으면은 대로변에 간판 달고 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위치가 석촌역에서 내려서 5분 정도 걸려요. 5분 정도. 기토가 있으면 골목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좀 어렵게 가야 돼요. 기토가 있으면은 내리자마자 딱 보면 간판이 보이겠죠. 장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주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가치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금액도 높고요. 얘는 이런 가치보다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박리다매 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가격은 낮고, 가격이 낮아야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가격이 높으면 어떻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년에 좀안 좋게 생각한 게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얘가 약간 무토화 됐어요.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접근하기 어려워진 거죠. 대신에 브랜드 가치는 뭔가 더 높아져요. 참 신기하죠? 아무나 살수 없는 폰이 돼버렸어. 더 상징적이게 돼버렸죠.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실용성에서도 멀어진 걸 뜻해요. 기해년에는 좀 달라질까 모르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러한 공간으로 한정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당연히 비현실적이고 상징적인 게더 강조되어 있으니까 사무직, 내가 실용성에서 좀 떨어진 직업이 어울리겠죠. 기토는 굉장히 실무적이에요. 현장 접근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생산직을 하더라도요. 생산 직접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무토를 가지고 있으면 관리 쪽이 맞고요. 기토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 그 생산 현장에서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이 정도면 이해가 되려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 한정을 하고요. 이런 영역으로 한정해서 사주들이 움직입니다. 뭐 갑목이 있고 병화가 있어요. 뭐 기사년생이에요. 혹은 갑목이 있고 병화가 있어요. 뭐 무진년생이에요. 얘는 이 전체를요. 생산 영역으로 나와 있죠. 병화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이 인성은 얘가 인성이 갑목이라는 인성이 커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돈 되는 공부를 하고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여기는 영역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 영역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만족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요? 돈안 되는 공부를 한다고요. 돈안 되는 공부. 내가 정신적 만족을 하는 게 우선인 공부. 이렇게 나눠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무토, 기토가 있는 사람들 놓고 임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더 이해가 잘 돼요. 둘다 없으면은 지지든 천간에는 토가 하나도 싹 없어. 그러면 어떤 게안 일어나요? 영역이 규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생뚱맞은 짓들을 잘합니다. 근데 이런 게딱 있으면은 그 영역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도 되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어렴풋한 테두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렴풋한 테두리. 여기가 현실 영역이고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당연히 토가 아예 없으면은 이걸 벗어나니까 말 그대로 산으로 올라가서 도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환경이 급변하기가 쉽죠. 그래서 토라는 안정된 오행의 바탕에서 노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술년도, 기해년도 힘들겠죠? 왜? 사람을 한정시키니까 무토는 정신적 영역에 한정을 시키고 기토는 현실적 영역에 한정을 시키고. 그래서 무술년의 역학이 굉장히 수면 위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정신적인 공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도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나름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토가 들어오는 기해년에는 어떻게 강의를 하고 유튜브를 찍어야 될까요?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무술년에는 큰 목표가 없었는데, 기해년은 목표를 뚜렷하게 세웠어요. 그 뚜렷하게 세운 목표를 제가 조만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